just shopping, but we need to go to, you know, it's a huge department store.저희가 지금 이사를 왔는데 빈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좀 이삿짐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좀 집이 텅텅 비어 있는데 이 기간에 여러분들 구독자 선물을 사러 딜런이랑 저랑 몬트리올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25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사러 가는 건데요. 이번에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제가 직접 고른 선물을 이벤트로 할 수 있게 돼서 몬트리올로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 백화점이 없어요. 딜런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희가 처음 가지는 정말 고민이 1도 없는 그런 자유로운 여행이 될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여행 자체만으로도 엄청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얼른 짐을 싸야 돼가지고 저희가 어떤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지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후딱 짐을 싸러 가보겠습니다. 사실 짐을 쌀 것도 없긴 해요. 왜냐면 저희의 짐이 다 안 와서 이사를 왔을 때 비행기 타고 왔을 때 그때 들고 온 짐만 있어가지고 데님 슬랙스랑 진짜 이거 주구장창 입고 있는데 옷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 일본 출장 갔을 때였어요. 나? 엄청 오래전이긴 해요. 그때 구매했던 길티 파티스의 티셔츠. 그리고 이거는 홀리스터 거고 거의 한 3년 전에 캐나다에서 구매를 했던 건데 그리고 미니진 패션이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제가 이런 컬러,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버니즈이기도 해요. 이모팬이죠, 이모팬. 이번에 유니클로에서 구매한 셔츠도 챙겨갈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현재 되게 텅텅 제 짐들이 안 와서 텅텅 비어있는 팬트리기는 한데요. 그래도 제가 이거는 꼭 들고 다니는 아이거든요. 지금도 벌써 반통 넘게 먹었어요. 멜라노가드하고 스킨사이드하고 콜라겐 부스터인데요. 얘는 지금 조금 남았는데 리뉴얼이 됐다고 하자마자 바로 리뉴얼 된 걸로 먹고 있는데 제 1년 전 영상에서도 똑같이 프로모션을 했었거든요. 이게 리뉴얼 전 케이스고 얘가 리뉴얼 후의 케이스입니다. 이게 한 병에 60캡슐이라서 하루에 딱 이 정도만 섭취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딱 이 한 병이 한 달 정도 가는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한 달 정도, 3주 정도 꾸준히 섭취를 했을 때 저녁마다 느끼는 피부 건조함이 일단 많이 개선됐어요. 그때부터 아예 괜찮다 해서 꾸준히 섭취를 하고 있거든요. 또 제가 작년부터 피부 스킨케어 루틴도 싹 다 바꿨어요. 피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피부 탄력이거든요. 그리고 속 건조 잡는 거. 속 건조가 시작되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거를 나이가 이제 서른 중반으로 넘어가는 요 시점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개선을 해줄 수 있는 성분들을 엄청 공부를 했어요. 내 피부에는 뭘 발라야 되고 또 나는 뭘 먹어줘야 좋고 이런 것들. 이 두 가지도 제가 성분을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봤어요. 특히 제가 바르는 세럼에도 들어가 있는 나이아신, 히알루론산, 그리고 비타민C. 저는 제가 바르는 것만큼이나 먹는 것도 같이 챙겨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노화를 정말 예방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먹어서 광노화를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멜라노가드 성분을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됐어요. 이게 왜 먹는 자외선 차단제라고 불리는지. 색소 침착 감소에 좋은 비타민C, 그리고 피부톤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나이아신. 제가 또 나이아신 아마이드 세럼도 꾸준히 발라주고 있거든요. 거뭇거뭇하고 피부톤이 균일하지 않은 그런 피부들이 전체적으로 톤이 균일해져요. 그리고 또 제가 매일매일 꾸준히 챙겨 먹어주고 있는 코큐텐 그리고 비타민 D도 들어가 있고요. 되게 광노화 예방에 최적인 성분들로 가득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가져갈 거예요. 제가 얘네들을 통째로 가져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돼요. 이제 양말이랑 속옷이랑 파우치랑 넣으면 됩니다.
제가 정말 100% 장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엄청 엄청 좋아하실 그런 선물이 될 거예요. 정말 빅 선물이 될 테니까 어떤 선물을 구매했는지 또 어떤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꼭 이벤트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Gio's driver. And boyfriend. That's my second job. 지금은 우드 트립을 갑니다. My driver and sweetie pie. 몬트리올 가서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에 다시 돌아온 기념으로 되게 큰 큰 선물을 사러 갈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줄. Left or right? Right. Looking forward to it. Looking forward to it 하세요. Big. 프레젠트가 될 거야. 빅 프레젠트. 언니야. 내가 고양이야? How you sound. 딜런은 내가 고양인 줄 알아. Yes. Okay, okay. Can we get just a large fries? No, nope, that's all. Okay, thank you. Thanks. Yee-haw, let's go. 저는 프렌치 프라이를 large 프렌치 프라이를 so Let's have French fries. We are just coming up to Quebec province. We're like 3 minutes from the Quebec sign, so we'll show you that in a minute. We have just passed Quebec. Wow. I really didn't cut my hair twice. See you in Montreal. See you in Montreal. 어머니가 아침에 싸주신 도시락. 3년 전인가 왔을 때 크루 컬렉티브라고 옛날 은행 건물을 카페로 만든 카페가 있는데 거기를 딜런이랑 너무 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로 갈 거예요. 기분이 어떠세요? I'm interested to see what it looks like. It's just like a huge office. It's great. Oh, 그래? It looked like it would have been a lot of fun when before people started working from home. It was huge. 딜런이 회사에 왔다. Right. 구독자분들 선물을 사러 에센스에 가고 있어요. 그럼 뭘 사야 될지 아직까지 살짝 모르겠긴 한데 아 이거야. Hi. Going up.
센스에 맞고 뭐 사야 될지 살짝 고민이기는 한데 스카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마르지엘라 체인 월렛백 팔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미우미우 카드지가 내가 좋아하는 향이다. 향수는 사서 배송 보내기가 어려울 것 같고. Hi, do you guys have like woman's purse or wallet? Okay. But I don't think we have much right now. Uh-huh. 뭔가 생각보다 스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네. We need to go to 그냥 진짜 huge department store. That's sad. You got it. Did you put mine? Oh yeah, I did. On this one? My old team. Oh. 새드네. 올드맨이 다 됐어. 왜? 올드맨이 다 됐어? 자다가 샤넬 가서 다시 카메라를 켜볼게요. 명품 거리 같은 데를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지금 알러지가 아침부터 시작되는데 이렇게 약간 알약을 두 개나 먹었는데도 아직까지 너무 힘들어. 숨 쉬기가 힘들어. 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왜 나는 딜런이랑 놀러 올 때만 알러지가 이렇게. 저희는 호텔 체크아웃 했고 홀트로 갑니다. 뭔가 살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어서 좀 긴장도 되는데 오늘 무조건 사야 돼. 해줄 거야? 그래야 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원래는 퀘벡시티에서 샤넬 언박싱을 하려고 했는데 이 소중한 걸 야외에서 오픈을 하다가 스크래치라도 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집에서 조심히 오픈을 했어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서는 구매했을 때 그대로 다시 패킹을 해두었습니다. 샤넬에서 어떤 걸 고르는 게 가장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한 분에게만 전달드려야 하는 상황이 저는 내심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총 두 분이 이번 이벤트에서 선물을 받으실 수 있게 됐어요. 이벤트 참여는 아주 간단해요. 선물이 두 가지인 만큼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벤트를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선물, 130만 원 상당의 샤넬 클래식 캐비어 금장 지갑입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첫 번째, 인스타그램에서 임태그샵을 팔로우해주세요. 두 번째, 멜라노가드와 콜라겐 부스터가 필요할 것 같은 내 친구들을 게시물에 태그해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이 게시물에 친구를 태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 영상 밑에 이벤트에 참여한 본인의 인스타 아이디를 댓글에 기재해주세요. 그리고 이벤트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댓글에 친구 3명을 태그하면 3번의 참여 기회가 생깁니다. 친구 태그는 제한이 없으니까 태그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친구들을 태그해보세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선물입니다. 80만원 상당의 샤넬 클래식 캐비어 은장 카드 홀더입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첫 번째보다 더 간단한데요. 이 영상에 구매 인증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더보기란에 기재되어 있는 인태그샵 스토어 링크를 통해서 멜라노 가드 또는 콜라겐 부스터를 구매하신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구매 인증 댓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품 구매 시에 사용한 성함과 전화번호 끝자리 4자리를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첫 번째 선물과 두 번째 선물 모두 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무작위 추첨입니다. 모든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공정하게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별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 제가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이벤트 기회들을 많이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멜라노가드 콜라겐 부스터는 콜라겐 피부 미용 신경 안 쓰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쵸? 이 기회에 피부 미용도 신경 쓰고 또 샤넬 클래식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곧 다음 퀘벡시티 브이로그로 찾아올게요. 빠이!